오공은 그런 역할을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지 못할 바에는 이렇게 네. 수합을 해줬는데 이건데 지금 분노가 차 있어서 좀 애매합니다. 이거 CC 싸움이죠, CC 싸움. 네. 근데 자르고 아, 근데 자, 여기서 레드콘 네. 전멸 빠지고 이러면 네. 웅운이 위험하죠. 네, 이거 랭톤. 아, 이거는 좀 올라가요. 마음이 급했어요. 너무 급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요즘 메타에서는 유충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프로시니안의 멸망전에서는 솔직히 유충이 무조건 가치가 높다라고 보기가도 저는 이거 한번 만들어 냅니까? 아. 다이브 노려보는데. 근데 지금 궁이 오공이 없어가지고. 네. 강신으로 자, 시간 한 번은 버는데 두 번은 안 돼요. 자 이번 웨이브. 직스 어떻게 와서 궁이라도 던져주나 싶어도 앞으로 갈까? 오히려 두 명불. 용운이 안 기다리고 앞쪽으로. 라이즈가 이게 랭톤을 묶어줘야 되는데 네. 뒤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못했고요. 자 이번에 태포 미니언 하고 용감호 잡고 해냈 살아갑니다. 예. 아 좀 뒤늦었는데 네. 많이 늦었죠. 적극적으로 메이킹하는데 당장은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스타 나죠. 시스타에 벌리고 있어요. 그냥 그럼 좀 그냥 잡아버리겠다. 네. 천천히, 천천히. 아, 끊어냅니다. 쉽게 잡았어요. 네. 인장년은 신발도 잘 뜨긴 떴고. 상대의 주요 챔피언들이 파워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와가지고요. 네. 자, 직스가 맞았어요. 그리고 아예 들어갑니다. 미력 끝까지 뽑았어요. 직스 잘렸고요. 자, 엇박자로 자, 릴리아 궁극기 사용했고요. 이렇게 뭉쳐있으면. 묶였어요, 묶였어요. 브라움 쪽에 잡아내고요. 드리블로. 자, 릴리아와 케이트니 용운이 내려가 전멸 빠지고요. 애쉬 살 수 있나요? 애쉬 살 수 있나요? 오공을 자. 살리기 라이즈가 살리기 살렸고 르블랑 왔는데 르블랑 왔는데 아 르블랑 남녀 사실 나갔어요. 괜히 들어갔어요. 빵야. 직스는 이 정도로 성장하면 게임 내에서도 1인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후에 상대에게 챔프를 주지 않는 역할을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네. 네. 같이 있는 중까지 그러니까 이게 또 릴리아가 그냥 자 이거 좀 깊나요? 케이틀린 잡을 길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너희 전멸 없지. 너희 전멸 없지. 자, 브라운 계속해서 갈가먹히면서 레이톤. 릴리아가. 레이톤. 레이톤. 자, 라이즈를 잡아내고. 스트라이크. 대굴대굴 씨 앗과 더불어 레이톤의 마무리. 네. 볼링으로 따지면 지금 스페어 처리한 거거든요. 깔끔하게 됐네요. 네. 요. 자, 그리고 미드 타워까지 깹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미드 2차까지 압박을 가합니다. 형이 너무 스무스하게 지금 운영으로 2차 타워 두 개를 뒤에? 자 저란의 위치가 좋았는데요. 케이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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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요. 자 깊이 빠집니다. 잡아뺏고 케이틀린 잡아뺏고 라이즈가 라이즈 뺏고. 라이즈 아 라이즈 죽었어. 근데 용운이가 네. 용운이가 용운이가 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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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킬까지. 와 용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네요. 네 더 있습니까? 더 들어갑니까? 와 이거 진짜 노인상 리차전 할 수 있는 최소. 최상의 결과인데 네. 그러니까 최선이고 최상인데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경기 상황이 마린 선수를 좀 많이 답답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쐈어요. 자 이거 한번 겁니까? 아, 근데 케이틀린이 그냥 예, 딜하기 시작. 자 케이틀린 갈렸어요. 갈렸어요. 이거는 근데 아래쪽 라이저를 넘어시키고 무빙이 조금 예. 용 11초 남겨놓고 이득을 본 거라가지고 이건 노인상 리차전 확실한 득점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용을 전리품처럼 챙겨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민창기! 민창기! 잡아내고 빠져나갔고요. 네. 네. 자 밀리오가 데스 사인이 났습니다. 그냥 붙드는 거라도 해보자. 강신. 최대한 붙들자. 케이틀린 온다. 자 이거 싸우드나요? 수면 맞았고요. 네. 깊숙이 파고듭니다. 용운이. 아, 용운이 앞으로 갔고. 직스가 시간을 끌었어요. 직스가 시간을 나름 끌었거든요. 네. 케이틀린 도착. 케이틀린 도착. 도착. 케이틀린 도착. 계속 갑니다. 자, 전멸. 릴리아. 따라간다. 쫓아가요. 미련 타고. 네. 근동 습격으로. 노데스 르블랑 시야에 들어오면 빠져 나갑니다. 자. 솔로킬 장면이네요. 전멸까지 있으면서 잡아냈습니다. 예, 최정 정글이다. 어우 그리고 막 불렀다 하면 둘씩 제거요. 이게 사실 알키 리블 데미지가 아니 진짜 뚝배기.
부담이 없어요 지금. 거의 뭐 3분의 1이 사라지고요. 캐틀을 밀어버려요. 터뜨렸어요?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나요? 네. 하, 살? 자, 그리고 오, 릴리아. 이거 오히려 역으로. 어, 그래도 릴리아, 조니아. 자, 브라운 달리면. 그 딜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네. 레드 없어요? 그리고 용훈이가 바텀 밀고 있습니다. 어, 릴리아 혼자서? 아, 여기까지. 여기서 시간 끌어주고 릴리아. 와, 릴리아 너무 강한데요? 가지마! 나랑 놀자, 얘들아! 네. 오, 자, 다 돌아요! 옥쟁이 용훈이? 깨집니다! 밀었죠? 옥쟁이! 네. 와, 나탈리! 나탈리! 이런 식으로, 그렇죠. 민창기가 좀 포킹하면서 갈가내줘야 진입각이 나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자, 아, 슈빈. 바텀. 아, 자, 바텀 쪽이 또. 아, 쌍둥이 타워 중에 하나가 깨집니다. 이제 외동이에요. 네. 답이 없어요. 네. 주면 집니다. 막을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심지어 스틸 플러스 교전 승리를 다 해야 돼요. 노인상 착점. 자, 일단 던져 놓고요. 왁왁. 안타이 계속 나와. 부담스럽습니다. 오, 그래도 캐슬린 터뜨렸어요. 그리고 릴리아를 약간 라이즈를 만들었거든요. 네. 라이즈. 자, 릴리아가 라이즈를 숫자 차이가 나서 살려냈고요. 바론도 막았고. 자, 이거 근데 릴리아 세기 진짜 센데. 이거 릴리아. 릴리아 후속 교전이야. 릴리아 잡았어요. 어, 그러면 직스. 그리고 본진 슈미들. 네. 직스까지 쳐놓고 마무리 사료! 상륙작조! 이 교전을 이겨냅니다! 트리플 킬 오고! 와, 그리고 바론도 막았고! 케이트는 전멸 없고요. 자, 이번엔 방심하지 않겠죠? 오. 끝까지 안 치겠죠, 이걸? 자, 일단 바론 치는 2000이고요. 자, 지금 바론! 네, 바로는 릴리아 먹었고요. 릴리아 먹었고요. 자, 이후의 교전 보겠습니다. 오공이 케이틀린 쪽을 아예 못 때리게 되면 케이틀린이 완전 때려요. 용훈이 안 죽어요. 용훈이 안 죽어요. 릴리아, 릴리아 버텼어요. 릴리아 버텼어요. 네. 오공 데스 그리고 트리플 킬. 자, 신종. 아이고. 자, 이거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교전인 것 같습니다. 거드라 분신컨. 자, 한 번의 교전에서 약간 삐끗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에 이 성장세의 우위를 보여주면서 네. 교전 승리 그리고 이렇게 1세트를 가져갑니다. 지지! 잠자는 숲속의 원장이 네. 1세트를 따냅니다. 30문방 가도 저는 웬만하면 잔잔한 수의 원장이 지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 네. 20분 때 승부를 내야 됩니다. 자, 일단 날카롭게 한번 첫 갱킹을 시도해봅니다. 절하넷! 오... 절하넷이 끝까지 갑니다! 근데 이거 살아갑니다! 살았어. 오, 신! 포탑 골드만 안 내주는 선에서 버텨주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반대로 이제 마린 선수 같은 경우는 오... 이런 거 안 당하면서 압박을 해줘야 돼요. 와드 위치가 네 두꺼비 쪽으로 공격적으로 박혀있었기 때문에 바위 오는 걸 나르가 모르긴 했거든요. 또 회피해서 나가고요. 레오나 전멸 빠졌어요. 조신 오히려 오, 오히려 잠시만, 레오나 쏘들었고 레오나 냐옹이 빠. 야, 이 니달리 조라데지 지금 냉탕과 온탕을 호갑니다. 공격적인 플레이했다가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요 이제는. 자, 블루 쪽에서 바위 여기 막인데요. 박자 이거는 잠깐만요. 아이고, 마무리까지 비상. 야, 이 킬을 만들어냅니다. 잠자는 숲속의 원장 마린 선수가 급해집니다. 그 급함을 좀 이용을 하나요? 자, 일단 절하됐. 자, 이번에 위쪽까지 한번 개입을 해 봅니다. 여기서는 킬을 야. 만들어냅니다. 의미 있는 킬이죠. 순간 이동도 없고. 네. 마린! 이 저희가 프로씬에서 보는 포킹 조합의 화력은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자리 잡고 상대방이 크랙 플레이를 하지 않는 이상 마우카이로 이렇게 맞바닥 치면서 이런 식으로 나루가! 아트 삭제? 네, 마린이 뭔가 보여주면은 분위기 좋아 보이거든요? 네. 이건 또 추가 킬이기 때문에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마형 모드 나왔어요. 네, 멸망전 기존 에메랄드는 애매해서 에메랄드라는 네. 이야기가 많은데 이번 경기는 제이스 정말 어려운 챔피언들 또 마린 또 죽겠죠 이거? 도망 못 가요. 죽었죠? 자, 이것도 안전벨트를 찢어버립니다. 용훈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오히려 바위를 눈치를 못 챘어요. 네, 네. 바위를 눈치를 못 챘어요. 자, 이거 끊어낼 수 있나요? 으.
자. 자 어? 아니 근데 아니 갈리오 벽공했죠. 예, 네, 스몰더가 좀 멀어요. 자, 아! 잠시만요. 전멸 도발도 마립을 엄마 실패. 자 이거 한 번 더 갈 수 있나요? 메가 오히려 아 도와주지. 마린 마립을 뺀 스펠과 스킬이 몇 개입니까? 이제는 스몰더가 해줘야 됩니다. 자, 네. 먼저 던져놓고 네, 2차 된다. 타워 압박 어? 연계가 이어집니다. 어? 아니 이걸 또 이렇게 아 이게 용훈이 쪽에 사실 네? 원장팀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노인상륙작전 인원이 배치가 되면서 아니 그리고 또 저러네? 아, 아니 잠시만요. 자 이거 어? 받아쳐요 아니 여기 바위가 없는데 이걸 이렇게 죽어주나요? 저러네? 어쨌든 마린 선수의 활약을 통해서 응? 자 바로스 전멸 뺐고요. 기회예요. 전환해. 전환해. 기회예요. 이거 빨렸어요. 제대로 빨랐어요. 전환해. 전환해. 컨택을 만들어냅니다. 제대로 빨았어요. 2킬 바로까지. 그리고 바로 신종욱. 아니 이거 지금 그리고 나탈리도 확실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구기리한테 막으라고 하는 거는 제어가 안 됩니다. 네, 좀 잔인한데요. 8천 차입니다. 네. 네. 이거 그냥 사실 그냥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와 별 다를 게 없죠. 자 그냥 무시하고 또 타워 그대로 어? 압박 자 여기서 바위 그래서... 다시 한번 들이받습니다. 어 이건 미창기까지 아, 냅니다. 나탈리 또 이 정도면은 어 이거 살아갈 네. 수 있나요? 비상탈출 해를 통해서 살아가겠다라는 판단 나탈리요. 나탈리의 기묘한 모험 자 나탈리까지 아... 있을까요? 자 그냥 어? 도전하는 네, 선택을 합니다. 저... 잡아냅니다. 한번은 끌어내야 될 텐데요. 뒤쪽에서 또 가지고 있는 투번 드리블. 아, 마린의 드리블. 마린 약간 무리 같지만 그 네. 드리블 성공. 자 이거. 자, 오, 아니 용훈이가 달려까지 오긴 했는데. 용훈이 스몰더 제이스가 그리고 스몰더 뒤하기 전에 갈렸어요. 네. 자 그리고 바로스 스몰더 1대. 맞중욱. 어 이러면 신종욱 다 밀려요. 신종욱. 와 노인 상륙 작전. 네. 이거 게임 끝내로 트라이 해보나요? 자 지금 나르텔 있고 아, 중간이동 사용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네. 자 바텀 억제기 타워까지 순식간에 깰 수 있고 정비 이후에 텔까지 타고 돌아오는 마린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마오카이 전멸이 있어요. 자 이거 끝낼 네. 수 있을까요? 네 마오카이 가서 죽어 그냥 스몰도 물어. 네. 우물 가면 쌍둥이 타워 억제기가 나가요. 억제기가 나가요. 쌍둥이 타워 와 이걸 역전. 그리고 넥서스까지 깨집니다. 지지 노인 상륙 작전이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세주안이를 선택한 저라데스의 첫 번째 갱킹은 탑 쪽으로 갑니다. 아, 아 이거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네, 챌린저 둘이라서 네. 너무 깔끔합니다. 어, 근데 웨이브 미는 게 너무 느린데요? 그리고 시야도 있고. 아, 이걸 아예 전멸 붙게요. 네, 이거 아니요, 너무 빨랐어요. 잠시만요. 이거 맞아요? 네, 너무 빨랐어요. 이거 맞아요? 아, 일단 아니, 잡아내긴 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교환하는 게 미드 손에 다 보고요. 네. 손해예요. 아니, 이거 잠자는 수연장 나탈리 전 경기부터 약속인가요? 네 너무 급해요. 아 그리고 전멸까지 마린 자 신종욱 나탈리 살아갈 수 있나요?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네. 잡아냅니다. 와 노인상륙 작전 뒤쪽 각을 보고 있습니다. 세주안이 절하댓 용훈이는 또 한 번 고통을 아... 당하기 직전입니다. 아이고 나한테 왜 그래? 아 또 이제 원래 한 명만 패는 게 네 네 자 네. 아... 아... 이게요 잡아냅니다. 또 이렇게 성장이 무난하게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민창기 선수의 요네도 원장의 카이사를 압박할 수 있고 세즈노콜 네, 약한이 한번 보내줬어요. 아, 네. 아, 약한이 제대로 밀맞았어요. 아! 운명왕이! 네! 원자카! 리산드라까지! 자, 빛은 아~ 날뛰고 있습니다. 자, 묘운 라칸 너무 잘했는데요? 네. 신종욱 보여주나요? 빵! 아.
그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장전 장전 뽕. 네. 상상도 못한 조합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신종욱 한점 돌파. 죽었나? 그래도 네. 한번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네. 합니다. 신종욱의 인간미. 자 아무무 나옹이 마리나야 다시 옆에 아가 오히려 마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킬이라도 어떻게 마린한테 안 줘야죠? 그런데 마린이 300 골드 그대로 챙겨갑니다. 네. 자 여기 싸움 일어납니다. 아 근데 이거 저주하니 딴딴 됐으네. 네. 그리고 카시 득장. 자 이 교전은 카시 앞에리면 그게 그 입에 빵내가 요네도 잠시만요. 자 이거 이 교전. 와 이게 카시를 기가 막히게 또 네. 걷어내면서 나탈리의 배달에 이어서 방방 콤보로 네. 아, 주요 딜러 다 잡았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이거 진까지 잡았어요. 음파? 야 이것도 1차 타 밀고요. 한 번 더. 야 점점은 숲속의 원정. 네 아, 많이 따라왔죠. 편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 이 게임 치면 귓말이 몇 개가 오고 있습니까? 주보리오한테 오고 김봉준한테 오고 세주안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세주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네 세주안이 졌네. 오, 자 이거 열어요. 카시 오른쪽 못 막았고요. 네 카시 노출. 자 일단 라칸도 잘렸고요. 네. 윤혜가 어? 카시 오페아 잘렸어요. 윤혜가 혼자서 되나요? 윤혜가 되나요? 안 될 것 네. 같은데. 아니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안타를. 아 이렇게 되면은 잠자는 숲속의 원장이 이안타를 가져갑니다. 와 잠자는 숲속의 원장 포지션이 갈린 상태에서 안타가 펼쳐졌고 오른 공을 카시가 그렇다고 막지도 못했어요. 결국에는 오른이 박치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거 텔 타고 넘어오는데요. 보낼 수 없다. 타이밍이 윤혜 시간 끌면서 네. 세전이 오고 있어요. 카시 윤혜 잡았고 잡아냈지만 세주가 들어가서 비벼주면서 네 카이사 윤혜 일단 에어본도 없고요. 어, 그리고 여기 진이 세주안이 와 이러면 미션도 위협. 아 나탈리 그나마 다행. 진이거든요. 진을 못 봤었나요. 사상연이 신종욱 노인 상륙 작전 포지션 카시 붙여야죠. 자 지금 카시가 일단 뒤쪽에 대기 슬슬 중입니다. 뭔가 조합이 자 뭉쳐 있어요. 오른 1점성 자 아무무 대박 아무무 잘 들어갔고요. 아 카시 터져요 터집니다. 이거 요네 혼자서는 안 되죠. 요네 네. 혼자서는 안 되죠. 자 이후에 싸움 한번 봐야죠. 리신은 핑퐁에 주고 스테라그로 오 근데 오, 잠시만요. 민창기 신종욱과 민창기의 컬래버레이션 노예 상륙 작전 이걸 이겼어요. 첫 교전 상황만 해도 아무무의 진입이 너무 좋았거든요. 참 모르겠네요. 끝까지 봐야겠네요. 자 이거 물리나요? 자 일단 밀어내고요. 어? 자 당구는 좋았는데요. 아무런 공이 없고요. 요네가 살짝 먼데 그래도 카시가 카이사를 밀어내긴 했어요 한 번은. 요네 등장. 깊지 않나요? 괜찮나요? 요네가 조문지역 막아주면 네. 못 들어오죠. 자 카이사 잡았어요. 아니 민창기가 또 오른까지. 이거 와 이거 쓸리는데요. 민창기 노예 상륙 작전. 네. 여기 둘 다 텔 있어요. 이거 먹고 텔 하면서 좀 돌려. 바로 저도 이겨요 이거는. 바다용은 먹고 와가지고 한타하면 아, 천천히 노인들 상륙 시킵니다. 자 한타 열려요. 라칸이 도갔고요. 라칸에 잡긴 했는데 세주안이도 카이사 잡혔고요. 그리고 민창기 버티죠. 민창기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마린이 있습니다. 네. 더블킬까지 기록하고 바론도 전리품으로 취해갈 수 있습니다. 원장님 팬이에요. 네. 카이사가 풀공이 다 있지만 카시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사용의 바론까지 자, 더욱더 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원장 입장에서는요. 근데 리산드라가 너무 뒤에 있는데요. 뭐... 일단 큰 그림. 네. 지금 집이 불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바깥으로 돕니다. 어 그리고 슈미 타면 도착했고요.
근데 이게 리산드라가 들어간다고 걸렸어요, 걸렸어요, 리산 걸렸어요, 리산 걸렸어요. 네, 아 이게 근데 뒤로 돌아도 오르프 사실 할게 별로 없어요. 아, 카이사 카시노를 잘 짜는 게 맞아요. 카시노가 크요. 어주하니 신종우 카이사, 자 근데 카이사가 자 요네가 없는 틈을 타서 저 진까지 잡았고요. 아 요네가 전장에서 이탈해 있었어요. 집행검을 든 요네가 없는 그 틈을 잘 노렸습니다. 일단 친다 승부. 이거 먹어야 자, 돼요. 칩니다. 저 안에 정글로 살아 있어요. 먹고 집도 가야 돼요. 네. 집 가는 게 완성이거든요. 할 게 많거든요. 하시옵니다. 아, 자 텔사고입니다. 오 장로 먹어요. 마무리. 장준은 먹어요. 먹었어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세조 프레스. 유네가 카이사. 유네 아시신다가수원갈까에 이게 이렇게 됩니까? 오 근데 이렇게 뒤로 물러. 네. 오 카이사 포킹 데미지 세게 세요. 내가 만든다. 자 어그로 피커. 아 근데 유네를 마무리 못했어요. 마무리. 네. 근데 유네 못했다. 무리였구나. 숲속의 원장. 네. 아무무의 전멸자락까지. 미드는 웨이브 없어요. 미드는 웨이브 없어요. 아 이 힘든 상황에 그냥 카이사가 만듭니다. 자 여기 물려요. 아, 어 딱다네요. 네. 나 오른이야. 아까와 네. 달라. 또 카시오페아밖에 없기 때문에 데미지 넣는 사람이. 네. 네. 자 그리고 억제기 타워까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41분 만에 억제기 타워까지 왔어요. 오 리사 나타나. 이게 카이사 앞전면. 자 카이사 잡아내고요. 그래도 4초 뛰고 5초 라칸 어떻게 되나요? 자 근데 요네 나왔습니다. 잡을 수 있나요? 라칸 전사 요네 등장. 요네가 진 요네면 막을 만하지 않나요? 아 자 삼두상구도 이건 막을 만하지 않나요? 네 막을 만한 걸 넘어서 다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여행 나이라서 요네 아, 자 리산 운명봉인 부 깡 속박 들어가나요? 커튼콜 시간이다. 열렸어요 두 발 세 발 아 진정해요. 엉덩이가 너무 커요 오른. 그리고 이게 어? 오른이 없는 상황인데 요네 불어요? 어? 오히려 반대로 무릎 꿇어라! 자 뒤쪽 리산드라요 맞는 거 자, 근데 카이사 중요하죠? 카이사 갈렸어요 카이사 네, 뒤쪽 카이사가 물리고 있어가지고 카이사를 살짝 잡았고 아 그냥 지니 오르는 텐이 없어요. 지니 교전을 마무리합니다. 바텀 억제기 타워에서 카이사가 잡힌 게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나요? 밀어냅니다. 자 오른까지 저항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 오른이 진짜 단단한데. 네 챔피언이 안 움직여요. 네 최대한 챔피언이 안 움직여요. 아 이거 그리고 타워가 없는데 왜? 오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건 쌍둥이 하나. 네. 자 풍전등화 네. 그대로 이 타워도 깨지고 요네까지 넘어오고요. 넥서스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드디어 넥서스입니다. 지제 노인 상륙 작전이 최종전에 상륙에 성공합니다.